안녕하세요. 대구 점집 구월산입니다. 예, 우리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우리 PD님이 저한테 숙제를 내리셔가지고요.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거죠. 원하는 거죠.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처음 띠가 뭐죠? 자니까 지띠. 지띠 운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좀 지띠는 짧아요. 왜? 좋아서. 금전으로 봤을 때도 상승 기류예요. 점점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전 기운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문서나 금전 뭐 그다음에 계약 그런 운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사업이나 금전 운으로 봤을 때는 지띠가 나는 지금 탑인 것 같고요. 예. 하반기는 조금 움직이시고 자기 촉에 믿으시고요. 느낌 오시는 대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애정운도 되게 강력해요. 좀 물러날 만큼 강력해요. 그래서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어다리까지 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자 운기가 좋아. 이제 뭐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돈이 들어오면 여자가 따라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야 될 건데 사랑과 유희로 만난다 그래야 되나? 유흥으로 만난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적으로 조금 문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상대방이 내 애인이 지띠인 분들은 지띠 저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분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딴 데 눈길 안 가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놀다 보시니까 기운이 빡빡빡 내려가요. 털털털 털려요. 탈탈탈 털리고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금전운도 좋고 연애운도 좋고 애정운도 좋다 보니까 너무 문란하지 않게 노시고 불륜 안 저지르시고 서로 조심하면서 그 기운을 다 어디에 쏟으면 좋을까요? 금전이나 사업이나 내 일에 쏟아버리시면 10배가 20배가 되고 20배가 100배가 되고 100배가 1000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구월산으로 찾아주시면 제가 상담 멋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잖아 운이. 운이 좋으니까 이걸 잘 이용하시면 대운이 오신다는 거.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빈 곳간에 지가 들락거리면 그 집에 돈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빈 곳간이었으면 이제 지가 들락날락할 수 있게 만드시면 더 멋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야 쌀이 한 섬 한 섬씩 들어온다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 지띠 생들 지띠 이제 뭐 사주팔자에 지가 들어가시는 우리 이제 언니 오빠 남녀노소들 다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